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프로치 네트 좀 좋은 게 있어서 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요거는 협찬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소개해드리면 사용 잘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. 자, 일단 네이버 가가지고 그냥 골프 아미 네트 이렇게 치면 돼요.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요 제품이거든요. 요 제품인데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잘 보시고 제일 싼 거 사시면 되겠죠. 이 녀석 살 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할인이 제법 되더라고요. 그래서 5만 한 6천원, 7천원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그 이 제품이 제가 이제 써보니까 그 다른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? 좀 낮은 거, 작은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어프로치를 하면 그 사용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써보니까 그냥 공 조금만 떠버리면 뒤로 푹 날아가니까 벽 같은 데 부딪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거는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최소한 높이가 이게 목 밑에까지 오거든요. 가슴까지 되게 높아요.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허리 어깨까지도 오거든요. 폭도 나름대로 뭐 어프로치 하기는 적당하고 해서 이 제품을 저는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. 사용했는데 써보니까 이 풀스윙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한 1년, 2년 썼나? 골프공 가지고 어프로치만 해야 되는데 약간 반스윙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찢어지더라고요. 제법 오래 썼어요. 제가 만약에 이제 어프로치만 하고 그냥 스폰지볼 같은 것만 쳤으면 아마 더 오래 썼을 겁니다. 아마. 어쨌든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 제가 이제 그 다시 주문해서 받았거든요.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설치하는 거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은 저기 박스 있고 박스 안에 박스 옆에 보시면 요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? 크기는 얼마 안 돼요. 크기는 얼마 안 되는데 요 동그랗게 생긴 곳에 이 위에 있는 이 큰 거 네트하고 여기 앞에 있는 어프로치 네트 같은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바닥 매트 이거는 또 따로 이제 여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오는데요. 다른 네트보다는 이게 일단 네트가 좀 높아서 사람 허리 가슴까지 오거든요. 높이가. 그래서 뭐 다른 그 어프로치 네트 같은 경우는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사실 뭐 스윙 어프로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 저 그 네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요것만 계속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체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타겟 다는 게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 천 쪼가리거든요. 그냥 천.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. 안에 이제 그물이 있고 뒤로 이제 공이 이제 당기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체결하는 부분에 이제 찍찍이 같은 게 있거든요. 여기. 여기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를 붙이면 되거든요. 한번 붙여볼게요, 제가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을 체결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공 받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보면은 그 체결하는 게 다 있어요. 찍찍이 같은 거 보이시죠? 찍찍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여기 찍찍이 붙이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또 고정핀 같은 게 또 붙어 있어요. 체결해 볼게요.
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정핀 요거 보이시죠? 이렇게 반대핀도 마찬가지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완성된 모습이거든요. 제가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찍찍이나 이런 것도 좀 체결을 대충 하긴 했는데요. 고정핀 찍이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제가 요 작은 조그만 그 방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치해 가지고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 스폰지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스폰지볼 같은 거 하고 그냥 일반 골프공 가지고 치는데, 그 일반 골프공 가지고는 어프로치만 해야 되고 풀샷 하면 큰일 납니다. 그 작은 그 스폰지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풀샷에도 상관없어요.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쳐봤는데요. 그 생각보다 튼튼하고 좋아요. 좋아서 혹시나 이제 골프 네트 같은 거, 이제 어프로치 네트 같은 거 찾으시면 다른 제품 쓰지 마시고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. 협찬 받은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. 네트도 그 네트만 파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뭐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긴 한데 사용할 만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보시면 괜찮아요.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주문해서 연습하는 그 어프로치 네트 한번 리뷰해 봤거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. 5만 얼마 하는 것 같은데 뭐 인터넷에 가면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니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드립니다.